돌리기가 어려워, 돌리기가. 아이들도 저도 즐거운 경험을 했는데요. 설을 맞이해 연도 만들어봤습니다. 구정의 1월 1일부터 15일날까지 연을 젊었을 때 많이 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송구영신하고 함구이라는 게 있어. 묵은 거는 날려보내고 좋은 거는 복을 달라. 왕관이기 때문에 지저분하다. 아이들이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연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어르신. 아이들도 서툴지만 꽤 집중해서 만듭니다. 마무리까지 아주 꼼꼼하게 하시는데요. 저게 잘 알 수 있을까요? 누구면 됐죠? 보자. 아이고. 다 풀린다. 이거 여기다. 이거 균형이 틀리잖아. 저럼 안 날죠. 그러면 소원을 쓰고 싶은 대로 써. 꼬리에 써도 되고 여기에 써도 되고. 새해를 맞이하며 다짐이나 소망을 적어보는 시간. 무거운 보내고 새로운 거는 받아주라 이 뜻이다. 국문으로 써도 돼. 한문을 쓰란 법도 없어. 아이들의 새해 소망은 무엇일지 궁금했는데요. 우리 땅 저기다. 우리 땅 우리 땅. 뭐 쓰고 싶으면 쓰고. 2014. 그게 그 용기가 대단하잖아. 와. 여우 뭘까요? 알겠네요. 여자친구잖아요. 표정이 아주 진지하죠. 챙기길 느낌표. 와, 용기 대단하다. 학생들은 이번에 구정에 스마트폰을 좀 적고 이 연을 가지고 명절을 갔다가 아까 얘기하듯이 새년도에 축원을 빌어. 약속합시다. 박수. 평소 집에서 생활하고 할 때는 맨날 컴퓨터하고 폰 하는 게 다인데 이렇게 애들이랑 모여서 연도 만들고 팽이도 치고 하니까 좀 새롭고 재밌어요. 탁 트인 들판에서 연을 날리는 아이들. 덩달아 새해 소망도 높이 떠오릅니다. 몸 건강하고 농사 지으면 농사 좀 뭐 잘 되고 또 마을이 뭐 편안하고 하면 좋죠. 제 꿈이 선생님인데요. 그래서 공부 진짜 열심히 해서 이번 학년 우수한 성적으로. 네. 다시 길을 나섰는데요. 네. 아, 안녕하세요. 예, 예. 아, 여기 오셨어요? 여기 영양 좀 돌아보려고 한번 왔어요. 아, 예. 예, 어디 가는 길이세요? 큰 집에 예. 제가 뭐 밥 식혜 만들러 가거든요. 밥 식혜요? 예. 만드시는 거 한번 좀 구경 좀 할 수 있을까요? 예, 예. 온 김에 저도. 예, 예. 예. 예, 구경하러 가시죠. 아, 산세가 참 꽉 이게 들어찬 느낌이에요. 사동길. 아늑한 산자락 아래 자리한 한 집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여기서 만들고 계신 거구나. 근데 당근도 써시고 이 밥 식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식혜랑 다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무, 당근에 생강과 고춧가루까지 들어가는 음료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매워요? 네, 좀 매콤한 맛이. 매운맛이 좀 강하지 않아요? 빨아였기 때문에. 예. 물에 빨아가지고 물로 였기 때문에 별로 안 매워요. 예. 설에 예. 고기향, 동석이향 뭐 기름지기 예. 많이 먹잖아요. 먹으면 이런 걸 먹으면 속이 기름지기를 싹 씻고 위에 나쁜 걸 싹 씻고 뭐. 밥을 음료가 맵다니까 먹고. 진짜 궁금한데요. 아이고, 어떤 맛인지. 네, 고두밥과 엿기름이 들어가 식혜랑 비슷하면서도 매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뭐 생강에 무에 많이 들어가야 이게 맛이 있어요. 고춧가루 이렇게 부어가지고 또 이렇게 생강물에 또 빠르게 가루는 안 들어가게. 이게 숙성을 한 5일 정도 식혀야 돼. 저는 처음 봐요. 발효식품이 돼가지고 건강에도 좋고 좋아요. 북부지방에는 이걸 많이 먹어요. 땅콩도 이렇게 넣고. 여기에 땅콩과 잣을 넣어주면 드디어 완성됩니다. 먼저 만들어 놓은 거인데 맛좀 보실래요? 아, 네네. 고맙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보는 식혜랑은 많이 다르네요, 모양이. 예, 모양이. 한번 잡수. 아유, 고맙습니다.